최대 150명 들어가는 공간 내가 바라는 건 제대 보러 올 사람이 할 시간에 정확한 이런 상을 받게 되는군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고 오래 오래 음악하시기 바랍니다. 김사월 방탄소년단 세이스미 이선지 장필수 네, 이분 가운데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은 방탄소년단 한국대중합상 최초 2회 연속 올해 음악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신대회를 방문하고 대중문화에 담겨있을 때가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의 지지를 얻었네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우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분야의 후보에 영광스럽게도 올랐다고 해서 진짜 이전 시상식 끝내고 정말 헐레벌떡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말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세한 감사의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양현 선생님께서 공로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살아온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인 45년 동안 한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런 훌륭한 선배님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진짜 떨리는데요. 사실 이 상이 가지는 품격과 권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불참을 했었고 사진 한 장으로 대신을 했어서 너무나 가슴 속에 한이 컸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훌륭하신 분들과 뵙고 직접 감사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한국 대중음악을 더 멀리 많은 곳에 알리라고 주신 걸로 알고 겸손하게 더 열심히 작업하고 공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전시회상 방탄소년단 제12회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음악인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아주 엄청난 노래들인데요. 최고의 타이틀은 누가 거머쥐게 될지 떨립니다. 자, 올해의 노래 수상자는요?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노래하면 한국 대중과 함께 영원히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텐데요. 올해의 노래 팬클럽은 한국의 음악으로 세계적인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똑같은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음은께서 수상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아무래도 시상식 끝까지 자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진짜 이거 말 좀 몰랐거든요. 저희도 정말 수상 그 모르고 와서 받는 거라 오히려 지금 되게 더 떨리는데, 그냥 이 팬클럽은 저희가 빌보드에서 컴백을 해서 또 거기에 또 좋은 또 성적을 거둬서 너무너무 저희한테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곡이고요. 특히나 이제 빌보드나 해외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이랑 협업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 음악에는 고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아이돌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은 도대체 왜?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성별, 국적, 뭐 나이 부분 없이 그냥 음악을 하고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상의 의미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처럼 좋은 음악 만들어서 이 한국 대중음악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소년 황수연님, 네, 늦은 시간까지.